우선 이철희 수석님께서 이렇게 방문이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. 또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또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철희 수석님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의미가 또 큰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. 미스터 쓴소리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만큼 아마 뭐 원칙이나 또 소신 철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다. 뭐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. 예전 정무수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역할을 아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이제 그 우리 이철희 수석님이 오신 다음에 이 정무수석의 역할과 또 청와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상당 부분 예전과 달라져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요. 저희도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원내대표가 바뀔, 곧 당 대표가 바뀔 것입니다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당장 그 뭐 국회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좀 전에 국회의장을 비웠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그 점에서 조금 역할과 조정적 무슨 액션 같은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어떻든 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그 정무수석실하고 우리 원내대표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대표님 말씀 자주 경청하고 중간에서 열심히 심부름해서 우리 현이 쓰는 말처럼 협치가 잘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여당 국회의원으로 협치를 했고요. 또 국회의원 하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에서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청와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들이 있었고요.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야당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이해 못할 수는 없습니다.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. 물론 입장이 좀 다를 때는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건 그것대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겠고요. 열심히 심부름 해서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십을 갖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.